그 1인 기업 이꼴 월천대 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인 기업 4개월 대부분 목표가 네. 뭐예요? 그러면 월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네.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책 먹는 여자 최서연이라고 하고요. 최고의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BBM 북 바인더 마인드맵으로 풍요로운 성장을 돕는 게 제 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그 작가님 이제 1억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1인 기업을 하신 게 아니고 간호사를 네, 하셨더라고요. 네. 간호사를 5년 하시고 네. 보험사에서 10년 근무하시고 이제 1인 기업이 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아, 이 얘기만 해도 한 밤새야 되지만 아, 진짜요? 네. 오늘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간호사를 이제 시작한 것도 실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꿈이 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집이 가난해서 네.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그 당시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단은 간호사를 그 감사하게도 바로 일할 수 있게 돼서 네네. 5년 정도 전라도 광주에서 일했었는데요. 네. 여자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쵸. 간호사도 여자의 군대라고 말할 정도로 네, 좀 문화가, 위계가 있죠. 네,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쵸. 네. 이제 그런데다 5년 차 정도 했을 때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었고 이제 20살 후반 향해 가니까 네네. 독립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네. 딸들이 다 같은 고향에 네. 엄마가 사는데 독립을 한다는 거는 완전 불효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퇴사를 하고 네. 독립을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사의 네. 경험을 할 수 있는 찾다가 네. 보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사는 또 네네. 남자들 조직이에요. 이제 보상팀. 그쵸, 그쵸? 네네. 네. 보상을 하는 곳에서 들어가서 의료심사라는 일을 또 5년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똑같이 꿈꿔왔던 어떤 자율성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직장인으로서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게 있었고 이제 여성들은 항상 약간 성추행 있는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같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남자들만 네, 이렇다 해서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성추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내 성과로 보상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같은 보험사에도 보상조직과 영업조직이 있습니다. 네, 네. 영업은 내가 일한 만큼 돈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시원하게 퇴사를 하고 보험 설계사로 또 오, 5년 네.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 와. 근데 보험 설계사도 실은 네. 회사에 속한 설계사는 그쵸? 결국 직장인이라는 느낌이 회사의 어떤 규율대로 뭐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또 그렇게 5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이제 내일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네. 1인 기업가로 2020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직장 생활 하시면 이제 그 월급의 달콤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직장에 준 안정감이라든지 그 달콤함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 네. 그 1인 기업을 딱 한다는 게 네. 뭐 불안감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망설임이 없으셨나요? 감사하게도 네. 보험 설계사를 하다가 제가 1인 기업가를 했잖아요. 네, 네, 네. 설계사를 할 때부터 돈을 잘 못 벌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설계사를 할 때에도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죠. 네, 네. 분명히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네. 더 많이 벌겠다고 설계사가 됐는데 왜 나는 직장 생활보다 돈도 못 벌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때 네. 자기개발을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네. 하다 보니 그런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다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왔기 때문에 네. 1인 기업가가 되었을 때 어떤 직장의 급여에 대한 달콤함이라든지 네. 내가 얼마큼 했을 때 뭐 얼마를 번다라는 네. 이렇게만 한 달에도 얼마가 나온다라는 게 실은 보험사에서 오늘 하면서부터 이게 없어졌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 네,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했을 때 아웃풋이 온다라는 네. 것도 그때부터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때 하셨던 자기 개발은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글쓰기를 글쓰기? 배웠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슬피 바인더라는 시간 관리 도구, 그다음에 네. 마인드 바인더라는 그러니까 마인드맵 바인더 글쓰기가 제가 말씀드린 BBM. 그러니까 네네. 제가 1인 기업가가 될 수 있게 했던 핵심적인 도구들 덕분에 네.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자기 개발 어느 정도 하시고 첫 강사로서 활동하신 거예요? 전 바로 했어요. 배우고. 예. 네. 왜냐하면 제가 네. 강사가 되려고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그런 거 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 설계사를 열심히 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쯤에 제가
어떻게 좀 이겨내볼까? 그러면 네. 내가 뭔가를 배워서 이거를 우리 고객들한테 같이 알려줘야지라는, 그러니까 대부분 설계사들은 네. 우리가 뭐 연말에 뭐 선물 주고, 그 다음에 계약하면 뭐 선물 주고 이러는 거를, 나는 그거를 좀 남다르게 네. 고객들하고 같이 강의하면서 네. 자기 개발 성장하는 설계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개발을 그렇게 제가 고객들한테 알려주려고 강의를 했던 거예요. 오. 근데 수강생으로 네. 온 고객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오. 다 일반인들이 네네. 그냥 돈 내고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강의에 좀 입문할 수 있었던 네. 계기가 됐죠. 그럼 그때 이제 그 강의의 뭐 콘텐츠 주제는 뭐였어요? 똑같이 배웠던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바인더, 네, 바인더 그러니까 제가 뭐 두려웠던 게, 두렵다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배운 거 내 고객들한테 네. 알려주는데 네. 아는 것만큼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초보가 왕초보 가르치는 느낌으로 2018년도부터 네. 그렇게 하나하나 강의를 해왔던 것들이 네. 지금까지 쭉 이어진 거죠. 그럼 이제 뭐 사람들이 뭘 보고 온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SNS가 활발하게 네. 돼서 네. 그게 정상적인 루트처럼 엮여지는데 네,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블로그 보시고 이제 블로그를 2007년도부터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쭉 담겨 있고 네.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읽는 프로세스 이코노미처럼 그 당시에도 저 이거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거 배우면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업 공부하러 가서도 저 이거 해요 네. 저 이걸 한번 강의해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 댓글 주세요 라고 네. 해서 계속 소통해 왔던 것들이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강의 오픈하면 신청하시고 수업하고 이게 쌓였었어요. 와.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고 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처음 할 때는 소득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맞아요. 네. 뭐 후회를 한다거나 네. 아,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 없었어요? 아,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네. 설계사로 이미 단련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예시 많이 드는데요. 보험 네. 가입하셨죠? 네. 설계사가 만나자 그러면 어때요? 잘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계약 하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계약 바로 해주시나요? 어떻게든 뭐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하려고요? 네, 잘 안 하죠. 안 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계약을 맡기게 준비해 가서 고객도 네. 만나기 어렵죠. 네네. 만나서 겨우 어떻게 설득을 해서 네네. 당신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계약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받는 수당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 네. 연금 1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누군가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연금 10만 원 하나 가입시키려면 네. 만나야죠. 만나면 그쵸. 커피 사줘. 그쵸. 또 감사하다고 계약하면은 그쵸. 사드리죠. 근데 이거는 좋은 확률. 네. 그래도 계약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할 수 있죠. 그 10만 원 한 방에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 회사마다 그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을 제가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10만 원을 네. 수당을 받아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네네. 그걸 2년 동안 나눠받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제가 10만 원을 벌었을 때와 네. 제가 맨 처음 강의가요 4명이서 네.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 인당 3만 원 정도였어요. 그 당시 네. 12만 원을 본 거예요. 야. 저한테는 12만 원 어떤 돈이었냐면, 아니 내가 연금 하나 가입시키려면 한 달 이상이 그쵸. 뭐야 이렇게 해서 해도 실은 내가 가져간 돈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이렇게 하면 12만 원 본다고? 이건 뭐지? 이런 세상이 있어? 라고 제가 그 당시에 첫 경험을 네. 아주 신세계를 맛본 거죠. 진짜 그러네요. 진짜 신세계였네요. 네. 그 당시에. 같은 10만 원, 같은 20만 원의 값어치가 저한테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네. 감사하게도 설계사로 이미 단련이 됐다. 그치. 그 보험 설계사일 때 그 경험들이 1인 기업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네요. 너무너무 됐죠. 뭐 영업하는 거, 사람들 만나는 네. 거, 약속하는 거 다. 그러면은 그 간호사라든지 뭐 보험 설계사에서 근무하셨을 때 보다 1인 기업가로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스럽죠. 어떤 점이 가장 커요? 어떤 점이요? 네. 자율성. 인간 우리 인간의 가장 뺏어서는 안 될 권리가 자율이잖아요. 네. 이 자유라는 거. 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네. 너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네. 뭐든 배울 수 있고 뭐든 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네.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간호사 하면서 힘들었던 거, 보험사에서 또 못 벌었던 것들이 네. 다 이런 경험 덕분에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지금 1인 기업가들 많이 이제 육성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 이제 처음 이제 사람들이 1인 기업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막 오고 네. 작가님한테 이것저것 배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네.
1인 기업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 네. 그 1인 기업 이꼴 월 천대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와? 네. 1인 기업 얘기하면 대부분 목표가 네. 뭐예요? 그러면 월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네.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와 남들이 네. 얘기하는 그런 네. 급여에 대한 부분이 네.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 오해하는 거는 네. 그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인 기업가의 어떤 허상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1인 기업가를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듯이 월천, 한 달에 월천을 벌겠다 이 목표잖아요. 대부분이 네네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제 가르친 입장에서 뭔가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이제 현실이 깨지는 과정도 어떻게 교육 과정 속에서 이제 맞아요.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환상이 깨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나요? 네. 와 어렵구나. 그러니까 저 어떻게 말씀드리죠? 현실적인 조언으로 네네. 만 원이라도 일단 벌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지갑에서 저는 그 돈을 받아내는 게 어렵다는 걸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부터 알아서 일단 이 지식산업 우리가 말한 무자본 지식창업에 있어서 일단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만 원이라도 벌어보는 경험 자체가 네네. 내 아이디어를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경험도 해보고 홍보라는 작업도 해보게 되고 네. 강의나 모집을 꾸려본다는 경험도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만 원짜리라도 계속 벌어보면서 좀 자신이 어떤 거에 강점이 있고 네. 사람들이 나한테 뭐를 원하는지를 네. 계속 연습해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해드려요. 다 이건 연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퇴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회사만 그만두면 뭐 갑자기 빵 잘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 2, 3년 정도는 회사 다니시면서 이렇게 네. 좀 취미 삼아서 재미있게 좀 부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말씀을 드린 편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그냥 막연한 꿈을 갖고 네. 1인 기업가 해봐야겠다 네. 이런 분들이 작가님을 찾아와가지고 네. 그 만 원이란 걸 벌기까지 네. 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네. 며칠 전에 수강생들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마다 행사를 해요. 그게 4년차인데 네.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네. 2018년도부터 제가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1인 기업가로 경업을 한 게 지금 5년차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수강생들이 약 네. 3년 정도면 네. 진짜 월 1000까지는 아니어도 네. 본인이 직장 생활 했던 것만큼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불과 네. 한 1, 2년 전 생각이었는데 네네. 요즘 보니까요. 네. 제 수강생들 1년이면 네. 1년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콘텐츠 찾고 네. 모임 만들고 강의하면서 네. 돈 버시더라고요. 1년 정도 하면 이게 뭐냐면 제가 네. 집단 지성의 힘이다. 같이 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 그 당시에는 네. 저밖에 1인 기업가로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네. 됩니다 라고 제가 계속 말만 했는데 네.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모델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고 그냥 막연 네. 될까? 나도 될 수 있을까? 네.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 이건 당연히 되네. 하면 되는 거다 이런 믿음이 맞아요. 생긴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1인 기업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네. 가장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자신의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그건 결국 자기 이해에서 나오고 자기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월천대사 남들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남들이 1인 기업가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네.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애벌레가 네. 애벌레 기둥으로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네.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기둥들이 무수하게 많았고 네. 올라가서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쵸. 네. 뭐냐면 왜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거기를 왜 그 기둥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일단 네. 올라가 봐. 네.
자기는 애벌레는 결국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고치 속에 들어가서 그 사색의 시간, 네.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데 자기 이해가 없으니까 네. 자꾸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견디는 시간을 네. 못 참고 네.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 그래서 자기 다음 믿음 다 있지 않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불안해서 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네. 하다 보면, 누구누구는 이런 거에 강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실제 제가 어떤 검사 같은 걸 해요. 그러면 네. 거기에 나오는 것도, 네. 제가 이렇다고요? 네. 아닌데. 또는, 누구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네. 자기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살아온 과거를 조금 좀 이렇게,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다음에 좀 성장의 과정 아픔이 있잖아요. 네. 그걸 조금 제대로 바라보면은 네. 그런 것도 조금 좋아지시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자기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